예, 안녕하세요. 레가드 섹스폰 홍상일입니다. 오늘은 이제 그 섹스폰 리페어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U자관이라고 하는데 뭐 공식 정식적 용어로는 보호라고 하죠. 보호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요 보호 부분이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악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뭐 이쪽 뭐 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모든 분이 아실 테고요. 바디 부분, 보호 부분 그리고 벨 부분, 넥까지에서부터 네 파트로 이렇게 떼내지게 됩니다. 근데 사실 이 벨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악기 성능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, 아주 극히 저음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안 주는데 물론 바디는 올라갈수록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요. 근데 음파의 흐름에 있어서 사실 여기 꺾인 이 보호 부분이 굉장한 그 역할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악기가 뭐 흐름, 그 음파 흐름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한 소리가 난다거나 상당히 불기 어려운 악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 덴트라든가 딩은 꼭 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공구들이 사실은 이 보호 수리에는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기존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표면 처리도 뭐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표면 처리가 잘 돼 있고요. 거의 뭐 유리 거울처럼 이렇게 좀 표면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테너이고 요게 알토입니다. 그래서 한쪽에는 밀리탭이 나 있고 한쪽에는 인치탭이 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 공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인치탭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어떤 거든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지금 요게 알토입니다.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 영상이 하나 있어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되게 간단해요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수리를 요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좀 수리가 좀 큰 경우에, 그러니까 좀 그 이 악기가 충격을 크게 받아서 이 보호 부분이 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형을 다시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쓰여요. 근데 그 단점은 이 악기 전체에서 사실 이 보호를 떼내야 된다는 얘기죠. 바디에서도 분리를 해야 되고 뭐 때로는 이 부분까지 아예 벨도 분리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바디는 분리를 많이 해요. 바디 분리하게 되면 전체적인 키의 이 토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미세하게 변형이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작업은 되지만 큰 파손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형태를 전체적으로 다시 잡는 방법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한번 실질적으로 요 다른 영상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걸로 수리를 제대로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.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끼운 후에 넣습니다. 넣어서 뭐 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문질러서 피기도 하고 이제 덴트 해머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기도 하고 롤러를 사용해서 이제 문질러서 결국은 찌그러지거나 안으로 들어온 뭐 이 보호 부분을 원형을 잡는 그런 이제 툴이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완손이 아니라 이제 딩이라고 해서 뭐 살짝 먹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다부딪혀서 어느 일정한 부분만 수리가 됐을 경우 이제 수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키를 여기서 이거 다 분리하고 이 바디 분리하고 하려면 너무 이게 번거로워지고 때로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모두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, 키를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필요한 부분만 떼내서 할 수 있는 수리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여기 있는 키를 떼내지는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악기가 붙어 있다고 보고 이쪽을 통해서 넣지 못하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그 꺾인 로드, 좀 450mm 좀 짧은 꺾인 로드고요. 역시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이 뭐 이 볼 40mm 볼이고요, 32mm 볼이고 26mm 볼입니다.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이에요. 그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 처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특히나 이 32mm 하고 26mm 볼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제일 작은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뭐 고기 톤홀에 맞는 사이즈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밀리탭을 이용하시면 되고 미국 동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도 인치용으로도 따로 나와 있으니까 인치용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바이스에 물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달려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. 자,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필요한 부분에 닿을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물론 꺾여 있으니까 이제 각도 조절을 해서 안에다가 넣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덴트 해머를 이용하든가
문질러들거나 아니면 때로는 발을 쳐서 하는 형태의 수리도 있고요. 그래서 그 특정한 부위만 할 때 요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. 이거 26mm 볼 같은 경우에 뭐 알토보 테너 뭐 거의 모든 톤들에 지금 다 들어가니까 이 아래쪽에 보호수리에 필요한 톤들에는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요. 때로는 조금 더 이제 그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조금 큰 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. 네, 요거 이제 32mm 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제 그 주변 뭐 보호가 아니라도 뭐 어떤 그 주변에 상당히 유용하게 닿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쪽 배를 통해 갖고 집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작은 것보다는 조금 볼이 큰 것이 좀 그 부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쓰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볼이라든가 또는 좀 더 이제 부위가 넓게 이제 덴트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는 이 40mm 볼이죠.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볼 말고도 지금 이렇게 장구형으로 된 그런 드럼 쉐입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주 표면이 넓은 쪽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 이 보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원형으로 머리가 둥근 볼들이 이렇게 머리가 둥근 볼들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 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떼내지 않고도 이런 툴 같은 요 몇 가지 지금 이제 그 저희들 뭐 일명 대머리 볼이라고 하는데 이제 볼드 볼인데 예 이런 볼과 바 하나만 가지면은 전체적으로 악기를 떼내지 않고도 그 분리분리를 하지 않고도 간단히 특정한 부위만 자기 원하는 부위만 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유용한 툴이고 한번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